알았어, 마카스티 보이. 뭐야? 뭐야? 갑자기. 마카스티. 갑자기. 마카스티. 어, 선생님 사랑해요. 한스밴드. 어, 한스밴드. 한스밴드. 어, 어, 선생님 딸이잖아. 시집들이야? 아. 1타강사 3피플. 와, 진짜. 그 동아리 1타 3피에서 온 910만 수험생의 영원한 생선님 수학강사 나는 승재. 외국어처럼 하는 게 그게 뭐냐고. 아, 스탄마카스티가. 알았어, 스탄마카스티 뿐. 애들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알았어. 수업 중에 내가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야. 애들 막 졸고 그러면 화낼 순 없잖아. 그러니까 아우 이런 식으로 어떡하지? 라는 느낌으로 압수단 막가스티뽀! 막 이랬나 봐. 아~ 그거를 이제 애들이 아예 글씨를 써가지고 나한테 선물로 많이 줘가지고 아 내가 스탄 막가스티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저희 정말 우리 아영 멤버들 중에 솔직히 공부랑 관련 있는 사람. 야 학원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수학 학원 다니는 사람 있어? 나는 학원은 수학 학원을 왜 다녔어? 대학을 안 갔는데 학원을 왜 다녔어? 대학을 가겠다는 신념하에 어. 신념하에 그리고 못 간다는 걸 알면서도 오는 친구들이 멋있다. 30% 이상이야. 맞아. 우리 중에 가방끈 제일 긴 게 장훈이 아니야? 그 연세대 나왔는데 몸도 제일 길고 불만도 제일 길고 특기 잘하고 100번 얘기했지. 아, 그래도 지수가 있잖아. 특기 잘하고 100번 얘기했지. 아니 근데 좀 살이 빠진 거라고? 어, 나 살 엄청... 어.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90kg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 한 107kg 막 이렇게 막 나갔었고. 107? 평생을 군대에 있을 때 빼놓고 항상 뚱땡이로 살았잖아. 근데 3년 전에 한번 정상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그 녹색 창에 내 몸무게 쓰면 정상입니다. 아니면 비만입니다. 초비만입니다. 아,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비만입니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살다가 한번 빼보고 싶어서 76kg까지 뺐어. 왜? 1타 강사가 됐는지 알겠네. 지금 잠깐 봤는데도 말이 아니 말 끊지 말고 한번 들어봐. 말이 엄청 많고 말을 끊지 말하잖아. 아니 나 말이 엄청 많고 너도 말 많아. 너도 강사하면 너 이렇게 말하잖아. 선생님이 나는 직업이 이거고 나도 직업이 거야. 야, 푸르고 사는 게 장훈이가 말을 맞나? 아니면 승재가 말을 맞나? 빠르게 오래 얘기하는 거고 장훈이는 천천히. 그러니까 일타가 장훈이 현타 강사지.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다이어트를 왜 하려고 했어? 예쁘게 보이려고 했지. 여기 안에 장훈이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했는데 막 화만 내고 있어. 너 혼자 수업하니까 생전 너 누가 말 끊는 사람 없지? 한 명도 없어. 네가 처음에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에 왔으면 어? 장훈이... 너 진짜 아까 집에 보내세요. 아니 근데 민정이는 장훈이가 이제 유명한 유라인 아니야? 유라인 누구야? 아니 근데 약간 예능을 나가면 사실 우리 애들이 선생님 유재석 어때요? 유재석 어때요? 선생님 누구 어때요? 누구 어때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많은 미담을 만들어 가야 돼. 제일 맞는 프로그램이 이거지. 우리는 학교니까. 내 제자가 사실 내가 아형 이제 섭외 전화를 받고 있었어. 그랬더니 한 명의 조교가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야. 자기의 평생 소원이 강호동 씨 직접 뵈는 거라고. 내 얼굴로 보는 게? 자기가 어렸을 때 좀 힘이 든 시절이 있었는데 집에 오면 항상 엄마가 1박 2일을 보셔서 되게 힘이 많이 됐다고. 그럼 민준이는 그 조교님하고 같이 오지? 왔어. 아 왔어? 그러면 당황한다. 아 원래는 그것도 조교님이랑 같이 오지. 줄게 없는데 뭐 주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준 게. 아니 근데 그 제자가 그랬단 말이야. 밖에서 이렇게 막 대기하는데 딱 저쪽을 시선을 돌리더니 정말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 그래 누가 그렇게 잘생겼어? 이수근 씨요. 저분이 그랬다고? 앞에 쪽이 부자였나? 혜연쌤은 제자가 직접 섭외를 오 맞아 맞아 DM이 제자가? 왔더라고 제자가? 그래서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1학년 12반 반장 유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형님 PD가 됐어요. 어? 네 혹시 출연해 주실 수 있어요? 참 승인한 특집입니다 이렇게. 아 우리 교수형 PD가 맞아. 어이 저기 있는데 뭐야? 어, 들어와. 끝까지 왔다. 우와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 아니 원더걸스 때 울었던 PD잖아요. 연출하다가 네. 다른 데 갔잖아. 한국인의 식판. 어, 한국인의 식판. 우리 어머니들 승인할 이거 좀
아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옆반의 반장이었다고? 옆반 반장이었고 나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울프컷이라는 이 헤어가 유행이었는데 맞아. 그래서 내가 항상 야 울프컷 친구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확실히 기억한 거야? 아니면 아니 형이 PD라고 그래서 기억하는 척한 거야? 아니 솔직히 첫해 제자들 다 기억난다고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나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첫해 제자는 진짜 다 기억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스승의 날 지하철역에서 우리 반 교실이 5층이었는데 5층까지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디딜 때마다 볼 수 있게 발자국 모양 스티커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착했네. 진짜. 내가 그 주혜연 선생님에 대해서 제보를 좀 받은 게 있거든. 네가 어떻게 제보를 받아? 그 여기 동창생들이 여기다가 제보를 했어. 그렇지. 이화 부장으로서 나와서 얘기할게. 첫 번째가 예쁘신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네,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아 지금도 예쁘죠. 지금도 예쁘신데 왜? 아 그리고 미모 선생님은 어느 정도로 유명했어요? 막 애들이 그치? 이렇게 막 선생님한테 고백도 하고 막 그래? 아, 그냥 수업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얘가 쌤 좋아한대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 노래 불러주고 약간 이런 거. 잠깐 근데 진짜 너무 옛날 아니, 얘기라는데. 근데 승재는 쌤은 약간, 전혀 그런 일이 있어? 이런 오나 20대 때. 두명 기억나는 그리고 자 그리고 수업 도중에 몸을 풀자면서 좀 이상한 체조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아 맞아 이제 신체 나이 측정 이런 거 애들이 좀 잠이 깨거든 이렇게 하는 거를 등 뒤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니 너네 애들한테 그렇지 등 뒤로 해서 할 수 있어 저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올라와야 신체 나이가 나 된다 그렇지 이게 경각골까지 올라가줘야 신체 나이가 20대다 이러더라고 왜 둘은 시도도 안 해? 안 돼 아니 안 되는 건 안 해 둘은 전직 스포츠 선수라서 아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게 우리가 챗 GPT보다 위대한 거야 게임을 끝까지 될 때까지 알아보거든 우리는 딱 보고 안 되는 거 안 해 장난 아니다 그러면 혜원이 제자 중에 PD도 된 제자가 있고 그치. 또 이색 직업의 제자들이 있어? 얼마 전에 SBS에 입 설명회하러 갔더니 거기 아나운서가 선생님 저 1등급 받고 아나운서 대표 잘 된 사람 3명 잘 안 된 애들 한 3명만 얘기해 아저씨는 안 되면 최악이다 이건 너는 사람들이 참 오늘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부정적인 제일 부정적인 재밌으려고 현타강사님 지금 그렇게까지 화를 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쟤도 지 직업이 그런데 나도 일하는 거야 다 알면서 왜 이제 다 적응했잖아 야, 자, 그 됐어. 그만하고 나중에 그런 얘기하고 우리 여기 공부 동아리야 뭐야? 공부 동아리야? 내가 낫지. 공부하는 동아리야 무슨 동아리야 여기? 내가 또 가져왔잖아. 그래. 공부할 거면 난 안 해. 나도 안 해. 진우야 가자. 공부 동아리면 나 진짜. 야, 강우 동아리 일어나. 뭔데 이게? 우리는 공부뿐만 아니라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는 동아리거든. 자, 렛츠고! 1타 3피 동아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 1타 3피. 1타 3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 하루하루 먹고 자는 타격감 주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 하루하루 그냥 써. 많이 줄여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뭐 1등 스타 강사? 스타의 타짜구나. 우리 민정쌤은 본인만의 제스처가 항상 있네. 아까도 보고. 아니, 보니까 다들 본인 나름의 그 시그니처들이 있어. 1타 강사의 기준이 뭔데? 언제 나온 거냐면 예전에 노량진. 네, 대치동. 그래서 보통 노량진 1타와 대치동 1타 누가 더 잘 가르칠까 봐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단과학원에서 마감을 먼저 치는 사람을 1타라고 해요. 제일 먼저. 이번에 누가 1타야? 그러면 누가 1타라고. 스케줄이 우리 아이들 제일 바쁜 데 있잖아. 애국인하고 막 뮤직비디오 찍고 그 정도로 바쁘대. 보통 바쁠 때 하루에 몇 시간 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거의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일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하루 종일 생각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말에 어떤 작품을 하나 가르쳐? 그러면 이 작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작품과 관련된 논문들도 다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랑 관련된 뭐 기출문제도 다 찾아보고 그거랑 관련된 변형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엄청 준비 과정 자체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1타가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강사가 돼서 1타 강사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
나는 지금 현재 있는 사이트에 2011년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1타였어. 잘 되는 사람 빨리 되는 거지. 그렇지. 시작하자마자? 그럼. 그 직전에 한 3년 전에 인강에 데뷔했는데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된 것 같아. 그 조회수 따라서 그게 매출. 매출. 그러면 중간에 뒷광고 이런 것도 넣어? 아니야. 광고는 못 넣나? 뭐 하는 애? 아니, 아니 너튜브에 광고 넣잖아 우리. 그거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럼 현강도 해? 현장 강의는 예전에는 노량진에서 계속 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강의로 많이 해. 노량진에서 박희순 못 봤었어? 박희순? 노량진 가고는 되게 오래 못 봤었어. 못 봤어. 북경 오래를 맨손으로 때려놓은 수업인데. 아니 그러면은 페인은 강사되고 얼마 만에? 그러니까 일단 바로 됐다고 하고 승재는? 1년 걸렸어. 와, 이야 길게는 최고속이지? 내가 제일 오래 걸린 거 같아. 민정이 얼마? 6년. 민정이 돈이 좋아. 1타 강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과목별 연봉이 다르지. 그렇지. 그렇지. 수학은 제일 세지. 그렇지. 수학은 제일 세지. 핵심을 짚었네. 아니 무슨 과목이 제일 많이 벌어? 수학이 1등.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입시 맞아. 제도에 따라 다른데 현재는 수학. 맞아. 수명이 어느 정도 돼 보통? 아무리 1타 강사라도 뭐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럴 텐데. 이게 다를 것 같아. 처음에 1타가 됐을 때 제일 걱정을 했던 게 1타 강사 중에 여자 선생님들이 거의 안 계셔. 사실 그것도 처음에 걱정이었고 두 번째 걱정했을 때는 결혼했을 때. 결혼한 여자 강사가 거의 없어. 그래서 그때도 걱정했었고 마지막으로 임신했을 때도 아무도 없어. 임신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선생님이 내 앞에 정말 아무도 없어서. 오 그러면 처음으로 풀이 깬 거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아기 낳기 5일 전까지 수업을 했거든. 와 대단하다. 산후조리원에서도 일했어. 손목고 내기. 아기는 천재 되겠다. 엄마 매일 강사하는 거 뱃속에서 받았으니까. 말만 잘해. 뱃속에서. 그리고 약간 단점이 있어. 태교가 수업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수업할 때 다 내 얘기만 들어야 되잖아. 자기가 무슨 말할 때 우리가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아무도 얘기 못하게. 태교 때문이 아니라 그냥 원래 유전적으로 태교가 크게 영향이 없대. 태교랑 아무 상관 없고 그냥 제작진. 유전적으로 우리 제작진 꿈신꿈이라고 현타 강사님. 근데 승재야 내가 38년 살았거든. 근데 그동안 미분 적분 루트를 쓸 일이 없었어 한 번도. 언제 써 그거는? 시험 볼 때만 쓰는 거야. 시험 붙이려고 하는 거야. 덧셈뺄셈 나누기 곱셈만 잘하면 먹고 산다고 그래서 난 딱 거기까지만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맞는 말이다. 뭐 2차 방정식 우리 안 풀잖아.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그거를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방식 같은 거를 깨우치는 것 같아. 서울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은 다 서울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공부를 잘했던 애인데 어떤 프로젝트를 줬을 때 어떤 애들은 너무 잘하고 어떤 애들은 항상 도태되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이거의 상관관계를 보려고 엄마 아빠의 수입, 사는 곳, 아파트 평수, 자동차 이걸 다 봤는데 상관관계가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번 발견을 한 게 있대. 나 그때 너무 소름 끼쳤잖아. 진짜? 근데 진짜 목소리가 되게 흡입력이 있다. 우리가 지난 채널 앞으로 나갈 뻔했어 지금. 톤이 좋대니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몰입에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하나의 4점짜리 문제들을 해설지를 안 보고 2시간 이상 공부해 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체크를 하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상관관계가 발견됐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딱 그건 것 같아. 집중력이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는 거야. 개념만 가지고 끝까지 숨겨놓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혼자서 찾아내가는 그 시나리오를 세우는 그 능력 있잖아. 그거를 키우는 게 아닐까. 이야. 아니 근데 진짜 1타 강사다. 1타 강사한 게 아니. 공부 아니어도 나는 그냥 구독할 것 같아. 내가 방금 떠본 거였어. 1타 강사 내 돌발 질문에 어떻게 말하냐. 잘 말하겠어. 아니 EBS 강의를 하잖아. 그거 궁금해. 뭐? 강의료를 받을까? 출연료를 받을까? 강의료. 한 건당. 보통 지금 회사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좀 적게 받는 훨씬 거지? 적은 수준이 아니라 내가 EBS를 그래도 계속 찍고 있는데 전체 내 수입의 한 1% 그러니까 정도. 사명감을 안 하지. 어떤 난 너무 책임감 뭐. 그러면 승재야 너 연봉이 어떻게 연봉 좀 잘 얘기해 봐라. 궁금한 거.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네 연봉이야. 연봉 얘기 좀 아니 근데 승재는 어느 정도 돼?
아니 내가 그런 거를 직접 얘기한다라는 게 조금 깨름직해서 어딘가의 프로그램에서 그냥 대략 메이저리그 선수의 연봉 보통 보면 비슷한 사람이 꽤 많던데요 라고. 근데 메이저리그도 천차만별이지.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대답한 건데. 100억 넘겠네 그럼 1년에. 아, 근데 너무 당연해.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0.0001%인데 수학은 그 정도 못 벌면 누가 그 열심히 살겠어. 수학은 무조건 1년에 100억 이상. 아니 그럼 100억이 자기가 위 아래. 그거보단 위지. 야 승재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승재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네 얘기 다 들어줄게. 민정이는 한 어느 정도 돼 지금 이제? 아니 사실 나는 내가 얼마 버는지를 몰라. 아니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내가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원에 와서 들은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떤 선배 한 분이 두 당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 한 명당 얼마다. 라는 그 말이 나는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약간 충격이었구나. 아이들을 그렇게 돈으로 볼 수 있냐. 그래서 그 선배랑 그때 대판 싸웠거든. 그럼 지금은 돈을 안 받고 해? 야 그럼 너도 돈을 안 받고 해야지. 괜찮아 해야지. 얘가 잠깐만. 얘가 잠깐만. 어쨌든 승재보다는 미치야. 대단하다. 지금 수능에서 한두 문제 틀리거나 뭐 이럴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수학이야, 영어야, 국어야. 그러니까 국어지. 국어. 압도적으로 국어지. 아 진짜. 수학은 오히려 만점 많아. 주관식이야. 수학은 만점. 국어가 어렵지. 국어는 약간 늘 1등급 받는 애가 수능 날 딱 4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 뭐 늘 4등급 받는 애가 1등급을 수능에서 받을 수도 있는. 약간 그래서 애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 국어는 멘탈이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수능 국어를 1교시에 보는 건 평가원의 계략이다. 맞아.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시험. 아 진짜. 그래서 국어 1교시구나. 수능을 잘 못 보면. 우리 애들이 막 자기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 그 사실 되게 슬프거든 그럴 때. 나는 얘의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 그럼 꼭 얘기해줘. 네가 설사 이번 시험에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네가 했던 모든 과정은 네 DNA가 다 기억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언젠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노력의 역치라는 걸 가르치는 네가 강호동이네. 알 수 있다. 살사는 그게 어려운 게 필요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남으니까. 그치, 하도 말이잖아. 우리 우리 형들 중에 수능 본 사람. 나 12시에 일어났는데. 수능 본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나는 나중에 가려고. 저, 우리는 학력고사 됐어. 3일이야. 조용하고 질문 많아. 그래.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많으니까 그런 시간 따로 줄게요. 네. 선생님들이 일일이 여러분들 잡다한 질문 다 받아줄 정도의 수준이 아니세요. 네. 귀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어? 저도 한때는 일타 레크레이션 강사였어요. 네? 섭외가 안 됐어요. 질문을 줄여서 하세요. 자, 일타 3피 동아리 실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먼저 성적이라고 돼 있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잘했던 건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누나는 6학년 때 역삼동으로 이사를 갔어. 와, 저쪽에 그 강 북쪽에서. 나는 원래 있었던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첫 시험에서 56점이 나온 거야.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우고 아빠는 거 봐라!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56점 나왔는데, 기준인 거 아니냐. 56점 나왔는데 혼이 났어? 선능역에 강남 최초의 단과학원 하나에 19,500원 한 달에 거기를 딱 들었었는데 와 정말 잘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했었던 수학적인 모든 것들을 그 선생님이 딱 한 시간 만에 다 해결해줬어. 와. 그래서 나는 진짜 중3 끝날 때까지 하나도 틀려본 적이 없는데 그걸 항상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다음날 그 선생님 성대모사하면서 직접 애들한테 가르쳐보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면서 와 내가 가르치는데 소질이 좀 있나 보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지. 야,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평균 56점 나오면 생각보다 잘 나와. 이러지. 나 치킨 시켜줬어. 근데 야 56점이면 얼마나 그 점수에 반점 넘었는데. 근데 왜 공부 잘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반에 엄청 인형처럼 예쁜 친구가 있었거든? 근데 담쌤이 걔를 너무 예뻐하시는 거야. 그게 나야 내가... 이러면 되게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일기 썼던 게 아직도 기억나.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와. 2학년 때.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와.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딱 가니까 소위 노는 언니들을 보면서 내가 아까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야. 아, 내가 뭔가 잘못 살았다. 공부만이 답이 아닌가 보다.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공부를 놨어. 그러니까 성적이 얼마나 건도박지 쳤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망친 게 전교 5등이라고? 이게 전교 5등이라고? 망친 게? 가장 망친 게? 전교 5등!
정규생이 뭐 13명 이거 아니지? 진원애처럼. 나 9명. 9명 있어, 진원. 그래서 10등부터 떨어진 적이 없어. 난 통지표 갖다 주면 아빠 그랬어. 그래서 시험 봤네, 이랬어. 민정이는 공부 잘했어? 내가 고1 첫 모의고사 때 담임쌤이 나를 불러서 얘기하시는 거야. 아, 민정아,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가겠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담임선생님이? 우리 때는 넌 고등학교 졸업을 하겠다. 아니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쁘지 않구나. 딱 그래. 야, 이렇게 하면이라는 말이 들리지 않아. 그냥 딱 뒤에 서울대만 들리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놀았어. 그래서 이제 고2 말에 정신을 딱 차려서 고3 때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 갔어? K로. K로. 무대? 무대? 아니 근데 이제 잠깐 타임. 아니 잠깐 타임. 아니 고대가 야 고대가 부끄러워. 야 지금 교무실 가면 선생님이 있어. 이철아, 일단 미달인과를 찾아보자. 여기가 학생이 제일 없거든? 고대 무슨 학과 나왔어? 국어교육. 그럼 국어교육학과가 당시에 고대가 세였어, 연대가 세였어? 연대는 국어교육과가 없어. 없어. 아, 그러면은 너 알지도 못하는 연대 작품이, 연대 작품이. 자, 뭐지? 나 특기 자리에서 뭐 내가 뭐 학벌 따지고 이럴 입장 아닌데 내가 아침 또 올해 연대 홍보대사. 아 진짜? 오늘 녹화 끝날 때까지 미안한데 민정이랑은 말을 안 섰어. 왜? 야, 그냥 안 섰어. 아니 공부도 안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으면 됐잖아. 잠깐 궁금한 건데 그러면 거기서 아플 때 우리가 뭐 바르잖아. 그거 고염 발라야지. 아 진짜 영어로 말하고 지금 고연이 또 고연이라고 해. 아니 근데 진짜 고대 앞에 약국에서는 연고 주세요 하면 안 된대. 고연 주세요. 진짜 말같이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 아니 솔비가 고려대 행사를 갔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연고전이 나와셔서 너무 기쁘고 연고전이 나와셔서 너무 기쁘고 아니 고연전 고연전 그때 근데 솔비가 갑자기 나한테 왜 고연정 닮았다 그러지? 고연정 닮았다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진짜 고대 학생들도 기가 차가지고 그냥 쟤 뭐냐 진짜 진짜 선생님은 많지만 스승은 귀하다고. 이제 스승을 꿈꾸잖아. 딱 언제 이렇게 딱 마음먹게 됐을까? 나는 그냥 영어가 좋아서 영어 교육과가 교사가 되는 과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도 외국계 D증권사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딱 다니고 그때 깨달았지. 아 맞다, 내가 숫자랑 안 맞았었지.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혜원아, 나는 네가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 같은 선생님도 한 명은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안 그러면 애들이 숨 막혀서 살겠니?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아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임용 받고 그래서 남선생님 됐어. 그리고 내가 EBS에서 강의를 한창 하고 있는데 거기 후기 게시판에다가 혜연아 나 이수준 선생님인데 기억나? 우리 애가 강의를 보고 있는데 너더라. 이거 나 정말 선생님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선생님 이거 안 보실 것 같은데. 혜연이가 선생님이 연락을 해야지. 이 시간에 안 보시지. 아니 저거 하고 싶었는데 그 게시글에다가 답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다시 답이 없었어. 이 시간에 정신 줄여야 되니까. 내가 국어교육과로 나왔다고 했잖아. 정말 나랑 안 맞았어. 국어 교육과라는 그 과목.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학교랑 안 맞았던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있어. 아니야. 정말 잘 맞았어 민족고대. 나왔어 민족고대. 나 여기서. 그럼 나 정말 안 맞아서 아 선생님은 안 되겠구나. 이제 교생을 딱 나갔는데 그 애들이 이런 눈으로 이렇게 막 반짝이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다 내 얘기만 듣고 있잖아. 난 정말 관종이구나.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나한테 잘 맞을 수도 있겠구나. 선생님의 딱 천직이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승계를 보니까 이렇게 진심도 있고 그러면 그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선생님이잖아. 근데 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못하게? 정말 그거는 내가 선생님.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우리 나 지금 진호랑 계속 배우고 있어. 진짜 질문 한 맛이 나. 아까도 상민 형이 나이가 제일 많이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왜 선생님 소리가 싫을까? 일단은 내가 사교육
선생님이잖아. 우리나라의 5대 악으로 예전에 그랬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라는 얘기는 나한테 하면 안 된다라고 확신을 가졌었던 게 EBS에 그 워크숍 같이 갔었는데 내 옆에 앉은 동갑이야. 현재도 지금 EBS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인데 아 승지야 나 큰일 났다 막 이러는 거야. 뭐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 반의 애가 집이 너무 좀 형편이 안 좋아서 수학여행비가 없는데 그걸 내가 오늘 대신 내줬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내줬대. 그걸 알면 나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 거고 이러면서 술 마시는데 나 어릴 때 선생님 같다. 그게 진짜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날 앞으로 나를 절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진짜 그런 선생님들이 진짜 선생님 칭호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아까 막 수입적인 측면에서 왜 EBS를 지금까지 계속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정화되는 느낌이야. 정화. 학교의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이라는 의미는 또 다양하게 있는 사교육을 받아서 그 학생이 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뭐라고 불러라고 그래 그러면. 그래서 강사님은 근데 너무 차갑잖아. 어이 정형! 정형! 이럴 수 없잖아. 그것도 좀 있잖아. 그래서 생선님이라고 그래서 생선님이야. 야 그럼 차라리 생선님. 나 이면수 좋아하니까 생선님이라 그래. 근데 미국 이름을 하나 지어. 냄새나. 미국 이름? 뭐 라키 이런 걸로 그냥 불러. 아니 미국 이름 된다. 미국 이름은 라키 미국 이름은 뭐 굳이 선생님 뭘게 뭐 돈치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엄마. 아 걱정 말라니까. 내가 지난번에 모평 진짜 잘 봤잖아. 내가 수능 때만 이거 배가 아파서 잘 못 본 거라니까. 그래 괜찮아 엄마. 뭐지? 엄마 근데 그거 알지? 그런 말이 있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십수인가 봐. 나 십수생이지. 십수? 올해는 무조건 된다니까. 어디를 목표로 십수를 하는 거예요? 저 휘문고 가고 싶습니다. 휘문고 가고 싶습니다. 아 중학교는 아 중학생이에요? 고등학교? 너네 중학생 아니야? 선배 고등학교는 저런 못했어요? 아니 못했지. 아 고등학생이야. 오늘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다들 조용히 하고 오늘 그 소식이 있더라고. 수업 태도랑 오늘 성적 합산해서 최우수 학생을 뽑는데. 그러니까 너네 열공해야 된다. 열공 안 하면 진짜 너네도 오래 다닐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럼 나도 그러면 여기 앉아서 실력으로 승부할 거니까 너네도 진짜? 그렇게. 진짜? 나도 진짜 공부할 거야 오늘. 알겠지? 오! 자 수업 시간이다. 아 선생님 오셨다. 남자 선생님이야. 아 남자 선생님이야. 아 남자 선생님이야. 냄새 냄새 창문. 환불해 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여자 선생님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구구단 알죠 구구단. 알죠 알죠 알죠. 오늘은 뭘 공부하냐면 가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거 들어봤죠? 그거 아니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진짜 기억난다. 그게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워요. 아, 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도 배워. 그런데 그거는 다 항식을 가지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배우는 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아, 네. 선생님 개인기나 좀 보여주세요. 개인기. 개인기 없어요, 개인기. 성대모사, 성대모사. 와, 성대모사. 노래 잘한다라고 그래서 맞아요. 목이 안 좋아. 원 예쁘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원 그리는 학생 있잖아. 맞아. 맞아. 그거 엄청 화제됐는데. SNS에 많이 하는 거. 그거 사실 선생님이 가발 쓰고 한 거라면서요. 정말? 한 방에 끝내줄게요. 예, 네, 진짜. 원이 이어 이게 딱 맞아야 돼. 그게. 우와. 별로다. 우와. 별로다. 애매한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자. 한 방에 그래요? 아이, 안 돼. 애매하네. 아이, 안 돼. 환불해 주세요. 생선님 그래서 뭐 공약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을 가지고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네. 일단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자연수라 그래서 1, 2, 3, 4, 5, 6, 7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소수라는 게 있고 합성수라는 게 있어요. 소수요? 소수. 쉽게 설명하면 5라는 것은 그냥 5 곱하기 1 로 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6은 쪼개진다? 2 곱하기 3으로. 네. 2, 3은 6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5는 더 이상 1 말고는 쪼개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 되게 유식한 표현으로 소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수. 이런 게 소수야. 더 이상 안 쪼개지는 게 소수야. 소수? 그러면 5는 장훈이네요. 잘 안 쪼개거든요. 그렇지. 이상만 쓰고 좋은 표현이에요. 네. 봐봐. 2는 쪼개져 안 쪼개져?
안쪽에 져요. 안쪽,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런다고? 소스! 삼은! 안쪽에 져요. 소스! 어? 쪼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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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상수! 합상수! 그래, 합상수! 2를 두 번 곱한 거잖아. 네, 5는 뭘까, 그럼 5는? 소스! 소스! 6! 합상수! 그런 걸 봐봐. 이렇게 모든 합성수는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하죠? 아, 네. 그러면 최성수 씨 노래 아는 거 있어요? 그대는 플리 아, 선생님 하나 주신다. 아직도 내 댄스 그렇지, 동해. 동해. 호시탐탐. 그 딴 얘기야, 귀여운 노래. 오, 봐봐. 얘를 소수의 곱으로 표현해봐. 시작. 이, 3의 2차. 2 곱하기 3. 어, 2 곱하기 3. 이거를 사람들은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면, 봐봐. 곱골로 연결된 각각을 인수라 그러거든. 어, 우리 큰 지형이에요, 인수. 분해, 어, 우리 큰 인수로 분해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인수분해 그러고. 아, 인수분해. 그런데 인수. 각각의 숫자들이 소수잖아. 네. 그래서 이것을 소수인 인수로 분해했다 그래서 벌써 어려워. 소인수분해 그래. 어, 소인수. 아, 재미없어요. 아, 제가. 벌써 어렵다 진짜. 아, 이거 초등학생 소인수. 소인수분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네, 그러니까. 그럼 약간 좀 큰 거 한번 해볼까? 큰 거? 큰 거? 와, 예를 들어서. 와, 큰 거 온다! 18만 원 큰 거, 아, 너무 커요! 와, 큰 거 온다! 18만 원 큰 거, 아, 너무 커요! 47. 지금 47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7? 맞아. 합성수, 합성수. 일단은 소수 신경 쓰지 말고 구구단을 외워. 그래서 28이 떠오르는 구구단은 4 곱하기 7인데. 네. 구구단이 소인수 분해예요? 구구단이 소인수 분해예요? 구구단을 이용해, 그러니까 인수 분해가 곱골로 바뀌는 거라서 구구단을 이용하면 곱골로 바꿀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러니까. 느낌이냐면 경훈이는 되게 열심히 듣고 있는 느낌인데 질문이 되게 뜬금없는 느낌이야. 경훈이 주의해서 봐야 되겠어요. 7은 이미 소수지만 4는 아직 더 쪼갤 수 있잖아. 더 쪼개야지, 쪼개야지. 그러니까 얘만 따로 2의 제곱이라고 쓴다면 2 위에 머리에 전체적으로 쓰면 되는구나. 그렇지. 2 제곱 곱하기 7이라고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다. 맞지. 소인수 분해로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시험 볼 때 28을 소인수 분해하시오라는 시험으로 나온 걸 우리가 풀었던 거예요? 정답. 예. 이게 바로 28을 소인수 분해한 것이다. 소수분의 곱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28이라는 것은 세 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전혀 이해 못하고 싶어. 지금 약간 유체 이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써놔야 되겠어. 호동이 유체 이탈 중. 호동이 유체 이탈 중. 28 이렇게 얘기해. 이때 잘 들어봐. 28을 2가 두 개 있고 7이 하나 있잖아.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숫자들을 얘의 약수 그래요. 아, 28의 약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28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물 네. 걔들이 다 약수야. 그러니까 2도 약수고 7도 약수고 14도 약수고 4도 약수고 여기에 1을 곱했다라고 보시면 1도 약수고 이런 게 바로 약수의 개념이야. 하나 더 볼까? 28만큼 좋아하는 숫자 뭐 있어요? 동이? 36. 36 좋아하는구나. 36 그러면 99단 뭐가 떠올라? 36에서 49, 36 좋아. 네. 66도 괜찮은데. 66이 좋지요. 49는 29. 4는 이거고. 9는 3의 2. 잘했어. 이게 이제 두 개를 소인수 분해한 거야. 맞지? 네. 그럼 봐봐 이제 다 끝났어. 36의 약수는 2도 36의 약수, 3도 36의 약수, 4도, 9도, 6도. 네. 얘네들 가지고만 조합하면 무조건 다 약수가 되는 거잖아. 어. 공약수는 뭘까? 얘 약수면서 얘 약수. 아, 뭐 공약수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공약수는 꼭 지켜야 돼요. 보통 안 지키잖아요. 네, 안 지켜요, 근데 사람들이. 네. 공약수는 공동의 약수. 그러니까 얘 약수면서 얘 약수 읽어봐. 얘 약수면서 얘 약수. 2, 2, 4, 4. 4. 더 큰 거. 2, 4. 어? 없지? 없어. 그걸 최대 공약수라 그래. 최대 공약수. 가장 큰 거. 4가 최대 공약수네. 공약수. 예스. 4가 최대 공약수. 맞아. 쌤 4! 쌤 4! 어? 아니 그러니까. 얘와 얘. 되게 힘들어. 됐지?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응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자. 우리 삶에서 얘네가 뭘 어떻게 해줄 거예요? 사용 안 하나 봐요. 선생님이 저희들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너무 대답 잘했잖아. 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소개팅에서 못 써먹잖아요. 그래요. 나 소개팅할 때 그래 본 적은 있구나.
한번 적분 문제를 풀어준 적이 있어요. 개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선생님 TMI예요. 너무 비리가 달라요. 환불을 환불해 주세요. 말이 너무 아쉽죠? 넌 돈밖에 모르지. 네. 애들 꼭 있어. 진도 나가요, 이런 애들. 19살 때 포기하고 맞이하는 그 20대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한 20대랑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힘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너의 그 청춘의 첫 페이지가 나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와, 말씀대로 잘하신다.